지금 맨 앞에 계신 분들 한 발자국 더 와주실 수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더 발렌티어스의 서머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자 아이들의 알러지라는 수록곡입니다. 우선 드럼의 유예림 양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마재현 군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박준 양입니다. 그리고 베이스의 조원호 군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김은서 양입니다. 그리고 또 드럼의 김진주 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컬의 원미였고요. 다음 곡 이어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공론 중에서도 소프트 공론이라는 팀인데요. 이따가 뒤에 3부에 나올 하드 공론 팀과 대비되어서 저희 팀의 노래는 조금 더 부드럽고 달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소프트 공론에서 여보컬을 맡고 있는 송윤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나는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서 태연의 Can't Control Myself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이라는 곡인데요. 혹시 이 곡 다들 아시나요? 네, 선재였고 티어에도 잠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후렴구에 나를 원하니 하고 가지고 싶니 이 가사가 나온 뒤에 헤이를 다 같이 크게 외쳐주시면 더 신나게 무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소프트 검론 마지막 곡인데요. 아쉬우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소프트 검론에서 이 공연이 마지막 검론 공연인 멤버가 많은데요. 아쉬우시죠? 일단 기타의 박준 양이 마지막이고 드럼의 유예림 양도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김은서 양도 마지막이고 저도 이번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장인 마재현 씨도 이번이 마지막 공론 공연인데요. 조금 있다가 졸이 다 되면은 소감을 한마디 들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유다빈 밴드의 레터라는 곡인데요. 다들 유다빈 밴드 아시죠? 네. 굉장히 가사가 예쁜 곡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이 곰론으로는 이제 당분간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동장 마지원입니다. 근데 저 이따가 3부에도 나와요. 오늘 12곡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곰론 1기부터 2022년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쭉 해왔다가 드디어 이제 곰론을 좀 약간 불가피한 이유로 내려놓게 됐는데 해야죠. 네. 잘 하고 돌아와서도 곰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나는
드럼의 소프트 공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커튼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글리입니다. 분위기가 화끈해졌죠? 방금 첫 번째로 한 곡은 빨간 피터였는데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소개 없이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멀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긴장했는데 첫 팀이 너무 잘해서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입춘이라는 곡인데요. 여름에 입춘이라니 웬 말인가요? 근데 시작으론 좋은 노래일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만
저희 어글리는 2부랑 4부를 공연하는데 그 중에 1번 노래가 딱 두 곡이 있거든요. 그 두 노래를 제가 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래는 요르시카의 이때 말해줘 라는 뜻이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좋은 노래니까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글리 인스타도 있거든요. 어글리 언더바 밴드 언더바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네.
저희 잘하죠. 세션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하고 있는 동안 소개하도록 할게요. 옆에 이 멋져 보이는 이분은 저희 어글리 부장 나정민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더 멋있어 보이는 뒤에 드러머의 정재원씨입니다. 다음으로 준비가 되어 보이는 기타의 강주연씨입니다. 또 다른 기타의 서서연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컬이자 키보드를 맡고 있는 조아연씨입니다. 죄송해요. 세션 소개하면은 뭔가 준비가 될 줄 알았는데 날씨 많이 축축하죠. 오늘아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이번에 부를 노래는 터치드의 하이라이트라는 노래인데 다들 아시나요? 그러면 호응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데이식스의 Sweet Chaos라는 노래인데요. Chaos, 말 그대로 혼돈이죠. 이번에 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될 거고요. 이어서 3부에 진행될 곰노네
새로운 또 다른 공연들도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번에 부를 곡 제목이 은하예요. 소네플의 은하라는 곡인데 되게 잔잔하고 이렇게 흔들흔들 즐기기 좋은 곡이거든요. 저희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신 저희의 부장 경민 씨께서 빨리 이 멘트를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있으시면 그 뒷면에 플래시 켜가지고 저희 은하의 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 부장님 만족스러우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3부에 곰론의 하드곰론이라고 해서 좀 달리는 곡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4부에 저희 마지막 부도 잘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난 내 가슴으로 되면 빛나는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타오르는 줄 알았고 난 나의 젊은 날은 뜨거운 여인과 같이 눈부시게
Supersonic. 보컬을 맡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곰론 여보컬 맡고 있는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의 동장 기타 마재헌입니다.
버전으로 저의 키보드 맡아주시고 계시는 김태희 양입니다. 드럼의 홍원희입니다. 다음은 베이스 맡아주시고 계시는 이유나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를 맡고 있는 홍인표입니다.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자우림의 이카루스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혹시 여러분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라는 곡입니다. 저희 1부 때 상대적으로 화제한 노래를 한다고 해서 하드공론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렇게 소개되자마자 이번 곡은 다소 서정적이고 잔잔한 노래입니다. 네, 그런 만큼 듣기 좋을 테니까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러스 부분이 멜로디가 되게 반복적이고 쉬워요. 그래서 많이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모두 준비가 되셨을까요? 가봅시다.
네, 다음 곡은 제가 좋아해 맞이하는 밴드 잔나비의 노래를 드디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잔나비의 데뷔곡이 뭔지 아시나요? 주저하는 연인들 위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잔나비의 데뷔곡은 지금 앞으로 불러드릴 로켓입니다. 되게 신나고 둠칫둠칫하고 그리고 가사는 되게 야시시한 그런 노래인데요.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밝혀주리라. 그때 나의 유니버스 힘찬 나의 로켓 저 멀리 날 보내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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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Give me some love. 어색한 우리 사랑 하나의 해답. 그 love, love 말로 하긴 나 뜨거운 여전히 이른 듯한 우리의 추세. Oh sexy lady 난 너무도 눈이 부셔 무릎을 꿇고서 경건하게 두 손은 그 허리춤으로 그때 나의 universe 힘찬 나의 로켓 저 멀리 날 보내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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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그대여 찬란하게 피어나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요즘 많은 밴드들에서 커버하고 계시는 이치의 청록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이치라는 밴드의 또 다른 명곡인 티켓이라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가봅시다. 2022년에 저와 이 지금 앞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 두 친구들, 그리고 21학번 친구들, 그리고 재현이 해서 같이 만들었던 밴드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재현이가 곰론 역사의 산 증인처럼 잘 곰론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재현이가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저랑 바톤터치 식으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현이를 위해서 경로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을 불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다음 곡은 쏘네플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입니다. 네, 마지막 노래예요. 알겠죠? 마지막
지켜줄 수 있다고 함께 가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주는 느낌 그걸 믿는 거야.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화 같은 소원에 힘입어서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실 만한 그런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번 공연 때 진짜로 준비 못한 앵콜이 나와가지고 정말 급하게 한 두 번 정도 맞춰본 노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부족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4부 어글리 공연도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어글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드 공론 분들이 무대를 하셔서 그런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요. 이 길을 이어서 저희도 공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부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비발라 비다라는 노래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 떼창이 나와서 저희가 함께 부르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불러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노래 중에 딱 두 곡이 일본 노래거든요. 이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베텔기우스라는 노래입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같이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IGC라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유타대학교 겐트대학교 연합동아리입니다.
네. 또 중간에 오셔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인스타가 있거든요. 어글리 언더바 밴드 언더바 꼭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소란이 아름다니까 이쯤에 소라와 오시다 때 키미가 오시에테 쿠레타 それは僕らみたいに寄り添ってるそれを泣いたり笑ったり繋いでいく 그 돌이 된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제 첫 공연이라서 좀 떨리네요. 저희 그 아무래도 저희가 밴드 동아리라서 다들 밴드를 엄청 좋아합니다. 옆에 베이스인 그 경민이는 손해플이라는 밴드를 엄청 좋아하고 제 뒤에 있는 그 재원이는 드러머 재원이는 루시라는 밴드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 하지만 이번 순서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라고 생각하는 실리카겔의 노페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게 무대 위에 계속 서 있으면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네. 튜닝해야 돼? 제 긴장을 풀기 위해 사담을 좀 하자면 저 공연 준비하면서 이제 엄마랑 연락하는데 엄마가 목 관리 열심히 하라고 그게 관객에 대한 예의라고 근데 오늘 리허설을 해보니까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예의 없는 공연자가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조차 낭만이다. 아, 여기 낭만주의자시거든요. 낭만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됐어? 다 됐어.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저희 어글리도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어글리를 나간 친구들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베이스의 경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키보드 흥주라든지 이번에 좀 마지막 공연인 친구들 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어글리를 나간 이후로도 앞길에 찬란한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상현씨 밴드의 찬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인데 방금 전 곡에서 너무 마지막 곡인 것 마냥 끝내버려가지고 부담이 좀 심하네요. 마지막 곡인데 슬프죠? 아쉽죠? 더 아쉬워해주세요. 다음 공연도 꼭 와주시고요. 자, 이번에 부를 곡은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되게 유명한 곡이죠? 같이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가지. 핫 바이바이 누구예요? 저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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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건 뜨거운 안녕입니다. 다 같이 불러주시면 정말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쉽지? 우리 마지막 공연이시잖아요. 한 곡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곡 마지막 제대로 즐겨주세요. 저희 지금 세션들 다 소개를 한 번씩 받았나요? 받았으면 소개를 해볼까요? 네. 지금 자 먼저 일단 우리의 자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우리 기타 서서연입니다. 오 멋져요. 그리고 이번에 이쪽 끝에 있는 우리 예쁜 건반 연진 김연진입니다. 권영현입니다. 그만 그만. 그리고 저희 뒤에 잘 안 보이지만 엄청 열심히 드럼을 쳐주고 있는 이재인입니다. 보컬의 조아연, 보컬의 오가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이 마지막인 어글리의 나경미! 네 이렇게 세션 소개를 마치고요. 다들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마지막 곡 앵콜곡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세요. 네, 아,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진 촬영 시간 할 건데, 일단은 어글리 팀 전부 다 무대 쪽으로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찍고, 곰논 팀, 그 다음에 무대 올라와서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개별 사진은 전부 다 끝.